산새가 마치 말의 목처럼 생겼다는 충북 단양의 말목산. 해발 700여 미터의 이 산을 매일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 62세 김영태 씨. 이쪽이 전부 다 산밭이거든요. 예? 이쪽이 전부 다 산밭입니다. 산이요? 예예. 삼양산. 삼양산? 그는 산에 기대 밭을 일구며 사는 5년차 늦깎이 농부랍니다. 장례삼입니다. 장례삼? 지금 예, 5년 전에 그 씨를 갖다 심었어요. 아, 여기 오셔서? 네네. 말하자면 밭이네요, 밭. 예, 밭이죠. 예. 여기만 있어요, 밭이? 아유, 다른 데도 있죠. 근데 산삼 이 심는 장소가 제일 좋은 장소가 예. 어디냐면은 나만 아는 장소. 약초며 잔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과. 이런 종류가 예. 다 땅두릅이에요. 조금 키가 커서 그런데. 예. 그게 두릅이에요? 예, 땅두릅. 예, 향이 참 좋아요. 사포린이 많아가지고. 예. 그 재배하는 그 두릅도 향이 약간 있지만은 이거는 한 10배 강하다고 보면 돼요. 향이? 네. 귀한 장례삼의 땅두릅까지. 오늘처럼 횡재한 날이면 꼭 들리는 그만의 휴게소가 있다고 합니다. 새참 먹기 딱 좋은 옹달샘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갓캔 장례삼. 이부터 통째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려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아, 끊어도 되는데 벌써 조금밖에 안 넘어간데 힘이 있었네요. 또다시 시작된 거친 산행길. 여기 조심해서 오세요. 아, 저쪽이 제가 사는 데입니다. 아, 여기요? 예. 아, 바로 이곳이 그의 산중 낙원이랍니다. 아, 여기는 제가 여름에 쉬는 곳입니다. 아, 이걸 어느 분이 조립하셨대요? 아,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직접? 예. 이야. 제가 옛날에 인테리어 사업을 조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데 재주가 많이 있어요. 저쪽이 저 금수산이에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 예, 그 이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